어제 서산의 해안도로에서 SUV 승용차가 바다로 추락하자 운전자가 차가 물에 빠졌다고 신고해왔습니다. 해경이 구조를 시도했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신이 만든 기업이라는 MBG 임동표 대표 등 임원 7명이 어젯밤 늦게 구속됐습니다. 투자 사기 피해만 1,000억대, 2천여 명에 이릅니다. 사건 사고 소식 장석영 기자입니다. SUV 승용차가 뒤집힌 채 바다에 빠져 있습니다. 태안 해경이 혼신의 힘을 다해 차량에 갇힌 운전자를 구하려 애쓰지만 쉽지 않습니다. 어제 저녁 8시쯤 서산시 팔복면 해안도로에서 65살 김모 씨가 몰던 차량이 바다로 추락했습니다. 김 씨는 지인을 만나기 위해 선착장에 들렀다가 차량과 함께 물에 빠졌고 지인에게 차가 물에 빠졌다고 연락해 온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에 의해 김 씨는 1시간 만에 의식 불명 상태로 구조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물에 빠졌다고 신고가 들어와서 그 지인한테도 저는 그분한테 전화가 왔는데 양쪽 다 했었는데 나중에는 통화가 잘안 됐어요. 태안 해경은 현장 도착 당시엔 이미 차량이 물에 잠긴 상태였다며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니켈 자원을 개발하고 한우의 세포를 배양해 인공으로 쇠고기를 생산하는 기술을 국내 최초로 개발 중이라고 소개했던 MBG그룹. 어젯밤 임동표 회장과 장모 씨등 임원 6명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검찰 추산 피해자만 2천여 명. 이들에게 주식 판매 명목으로 1,000억 원대의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입니다. 검찰은 이들이 진행 중이라고 밝힌 10여 가지에 가까운 사업들이 대부분 실체가 없거나 과장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카이스트 벤처 기업으로 시작했으며 지금도 카이스트 내에 자사 연구소를 차려놓고 공동 연구하는 것처럼 광고했지만 확인 결과 모두 사실과 달랐습니다. 단지 캠퍼스 내 창업 보육센터에 임대료를 내고 입주해 사무실을 썼을 뿐 카이스트와는 전혀 관련이 없던 겁니다. 수탁 연구 과제를 위탁받아서 수행 중인 교수가 연구 실험실을 무상으로 공동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 카이스트의 자기 회사의 연구소를 설치, 운영 중인 것으로. 임 대표와 핵심 임원 6명이 구속되면서 투자자들은 당혹감에 휩싸였으며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탈 전망입니다. TJB 장석영입니다.